진상 손님 때문에 눈물을 훔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소갈이 해왔던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생활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상 손님을 만났을 땐 주도권을 잡는 초기 5분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설득이나 논쟁은 피하고 고객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되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고요. 법률 지식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청년 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편의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달했습니다. 실제 감정노동의 정도가 심할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건강연대에선 이처럼 노동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건강 문제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고자 이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알쓸노건,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의 줄임말인데요. 이 가이드에는 총 6개의 직업군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지식과 여러 상황에 대한 팁을 전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거나 다쳤을 때 증거가 남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나의 노동에 대한 기록은 필수. 메모, 사진, 음성,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배달 노동자의 필수품은 뭐다? 바로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과실을 문제 삼지 않는데요. 노동자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문제없이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노동자들 중에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빚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무거운 짐 다치지 않게 드는 방법, IT 노동자를 위한 자세 등 건강에 대한 주의사항도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인터넷 페이지에서 무료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메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남기면 우편으로 책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노동의 권익을 지키고 잘 알아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죠. 이 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